퀴즈 부분은 깔끔했죠? 벌써 승 선수 시사시에만 세 번째 올라오는 페네케 선수 타자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는 성원창 선수의 사인볼을 꼭 받아야겠다. 알겠어요. 성원창 선수의 사인볼을 받아야겠다. 몇 살? 일곱 살 몇 살? 일곱 살. 친구라서 둘 다 반말하는군요. 이름이 뭐예요? 이빨 빠졌어, 이빨 빠졌어. 유현중. 이름이 뭐예요? 서정이. 똑같이 반말하는구나. 서정이래. 누가 먼저 야구장 오자고 이렇게 했어? 엄마. 현준이. 어? 현준이. 현준이, 네가 현준이? 어, 제가요, 그러면 돼. 제가. 현준이가 데려왔어요. 정이를, 정이가 원래는 어, 정. 익. 어, 정이기는 원래 어디 팬이었어요? 삼성 아니에요. 사사라이언 팬이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니폼도 입고 어떻게 친구랑 같이 오게 됐어요? 엄마가 빌려준 거예요. 엄마 빌려준 거. 괜찮았어. 아 괜찮아 괜찮아. 어쩐지 크다 그랬다. 어쩐지 크다 그랬어. 어쩐지 크다 그랬어. 완전 하이 실종이다 너. 치마! 미니스커트 치마! 아, 롱 치마! 어떤 선수 제일 좋아해요? 우리 현정이는? 현준이는? 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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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가 물어봐. 성원창 선수라고 해. 알았어. 성원창 선수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현준아 어떤 누구 제일 좋아해? 선수 중에? 주태야! 성원창 선수. 일부러 성원창 선수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정희기는 옆에 있다 그냥 손 잡아봐봐. 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야. 이렇게 등 대세요. 그럼 이렇게 등 대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두 친구는 사인볼 말고 어, 유니폼하고 또 성원창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드리고요. 우리 어, 팬분들 중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히어로즈 선수 이름을 제일 많이 한다. 먼저 왔어. 예, 해줬다. 여기까지. 아버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자, 터너먼트로 갑니다. 이기는 분 대로 어? 두 분이 먼저 대결합니다. 두 분이 네. 바로 갑니다. 구출에서 빼고 마이크가 어떤 박자로 가냐면 짠짜자자자짠짜자자짠짜자자 요 박자로 강철 서봉창 지재욱 이태균 강정 땡땡 서건창 김수경 자 강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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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지금 어, 10만 관중이 보고 있어. 여기 한번 안녕하세요. 지상파 공중파보다 나는 히어로즈 유튜버죠. 자 준비 시작. 강영구, 서원창, 이태근, 이보근, 박병호, 배치창, 장, 아, 장 강정호. 땡땡땡. 자, 빨리 쉬었어요. 준비 시작. 서원창, 유한조. 땡. 어. 자 준비 한. 어, 두 번이셨죠? 성공 탈. 아, 네. 아, 맞아요. 저 여기서 쓰시고, 어, 선착순 세 분. 선착 세 분. 아, 했다. 아, 너무 좋으셨구나, 오늘. 준비, 시작. 정수서, 태근, 오재일, 땡. 오재일, 정수서, 황창, 이태근, 지재호, 땡. 일로 와. 왜? 나 글로 갈까? 일로 왔네. 오늘의. 승훈 선수 사인볼을 받으실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어디 계시죠? 교수님.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13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 6연전이죠. 화수, 목, 금, 토, 일 6연전이 있습니다. 6연승하기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 승훈 선수, 이번 주 첫 번째 승훈 선수! 투수 부분 베네케 타자 부분 서원창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함성 3초간 발사! 자 우리 두 분은 우리 두 분의 자꾸 수만 있고요. 먼저 네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조태룡 단장님께서 오늘 승훈 선수에게 네, 경력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올라요, 켄 선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태룡 선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언제나 항상 캐시 좋아?
Do you like a Cassie? Cassie? I like Cassie. 뭐니 뭐래도 현금이지 현금이야. 아, 나승기. 아, 세 번째 만나. 오늘 세 번째로. Third time you've been up here? 아, 오케이. 저번 시간에 저번에 올라왔을 때 우리 영어 잘하는 꼬마 아이가 해킹 선수 너무 잘 던져서 좋은데 홈런은 맞지 마세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때 그 어린 팬의 막 그 소리를 듣고서 굉장히 잘 던진 것 같은데 혹시 그 어린 팬의 그 말이 홈런은 맞으세요 말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Yes, he motivated me very much. He took his advice and didn't give up any home runs tonight, so I listened very well. Okay. 자극을 받았고요. 그 꼬마 얘기 들어갖고 오늘 홈런 안 내준 게 잘한 것 같아요. 언제나 팬을 위해서 팬과 약속시킨 대한 해켄이었습니다. 계속 승수를 싸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난 최하 이 정도의 승을 쓸 수 있다. 승은 몇 승까지? 20 하면은 재계약 카마 한국 가서 와요. Cash up up. As many as I can. You know, if they keep scoring 13 runs a game, then you know, sky's the limit. Whoa! Okay. Whoa! 많이 하면 좋겠지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늘처럼 13점씩 계속 내주면은 가능성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처럼 13점 어떤 선수냐면요. 5타수 4안타 성원찬 선수가 계속 내줄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 유주에 계시는 우리 알콜 많이 드시는 손님들 조금만 좀 자제해주세요. 장비가 있기 때문에 큰일 나가 연금 잘 들어가. 자 우리 성원 선수 언제나 예의 바르고 또 보면 또 이제 언론에서는 효자 선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알기로 5타수 4안타 이런 것 같아요. 오늘도 5타수 4안타. 예 일단 대단 많이 와주셔가지고요. 팀 이겨서 일단 기분이 좋고 오늘 잘 친 선수들이 많았는데 제가 또 올라오게 돼서 재밌습니다. 겸손까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선수 올라올 때 신인 선수상 우리 팬들이 밀어주겠다. 성원찬 선수가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팬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었는데 요즘에 저희 히어로즈에서 이 음악이 없으면 응원가가 안 나는데 성원찬 선수가 또 신인 선수인데도 유일하게 두 달 만에 응원가가 그냥 육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응원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네 일단 알고는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니어로 성원찬다 성원찬다 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넥센 히어로즈 영원한 히어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두 분께 부탁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인볼에 사인을 먼저 볼을 오늘 뽑히신 두 분입니다. 오늘 보니까 유니폼에 성원찬 선수 유니폼을 샀어요. 예. 볼 전달해주면서 우리 여자분 포옹도 한번 해주시고 한번 안하고 살짝 해켄 좋아요. 그리고 오늘 7살짜리 꼬마가 자기 친구 데려와서 넥센 히어로즈 팬을 만들었어. 성원찬 선수를 보고 빨리 와 정익이 현준이 빨리 와. 빨리 와 등대 우선 사인 한번 해줘. 잠깐만 현준이 있어? 그럼 정익이만 해. 현준아 히어로즈에서 어떤 선수가 제일 좋다고? 성원차. 그 다음 좋아하는 선수가? 베네켄.
Thank you. Sign. 정희기는 이거 엄마한테 빨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푸르죠. 비싼 거다 푸르죠. 예. 엄마. 정희기 I love you again. 살에 다 베겠다. 근데 미신처럼 더 됐고 다 됐어. 사진 계속 피셔 성원 씨 같이 자 히어로즈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이 두 친구가 아마 또 여러분과 같이 야구를 사랑하게 되고 대한민국 야구 발전을 이루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두 꼬마 친구 그리고 오늘 수은 선수 성원창 베네키 선수에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8시 반에 선수로 시작했는데 너무 열심히 뛰는 모습 좋아서 정말 팬 됐는데요. 올해 오늘 수은 선수 되고 너무 축하드리고요. 올해 정말 잘해서 신인상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창 화이팅! 넥슨 화이팅! 오늘 경기 보고 보셨는데 네. 최고 대박이었죠. 타선 폭발 쉽고 한타 최고 강정호 최고 강영구 최고 강영구는 뭐 베네켄도 최고 사인 받았는데 예 사인 받았어. 아 기분 좋아요 지금. 오늘 신발도 받았어. 신발도 침쳐갖고 성원창 선수 이번에 신인상 받았으면 좋겠고요. 강정호 MVP 한번 가야지 이번에 넥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강영구 공점 좀만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지 그만하면 좋겠어. 화이팅 넥센 화이팅!